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202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수학영역 나형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답만 맞추고 급하게 넘어가지 말고 무슨 내용, 어떤 원리가 필요하고 꼭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네, 아주 소중한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수학의 첫 단원의 내용이죠. 이와 같이 함수의 극한을 물었을 때는 연속 함수의 경우는 함수의 값과 극한이 같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5의 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죠. x제곱 플러스 5는 다항 함수입니다. 다항 함수는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끊어진 점이 하나도 없죠. 즉 연속 함수입니다. 따라서 연속 함수의 극한 값은 2를 대입한 함수의 값과 같기 때문에 2의 제곱 플러스 5에서 9,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주 쉽죠? 아, 그런데 답만 알고 바로 넘어가지 말고 쉬운 앞에 문제를 풀 때 더 치밀하게 자세하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간단한 지수 방정식입니다. 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4분의 1에 마이너스 x는 이퀄 64. 지수 함수의 어떤 성질을 이용합니까? 이런 지수 방정식을 풀 때 지수 함수는 실수전 재서 양의 실수로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즉 이 등식을 만족하는 마이너스 x, x값은 하나뿐이라는 걸 이용하죠. 이건 어떡하죠? 예, 좌변을 고쳐 적었더니 4의 x승이 됩니다. 내가 64입니다. 64는 어떻게 해요? 4의 3승이니까는 구하오전 x의 값은 3, 오케이 되었어요. 자, 뭘 이용한다 그랬죠? 지수 함수의 기본 성질인 실수 전체를 정의역으로 하고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을 치역으로 했을 때 1대1 함수이다. 즉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하나뿐이다. 이것을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볼까요? 네, 삼각 함수 단원이죠.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이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의 값은? 자, 이런 삼각함수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학생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삼각비를 이용하는데 아 그거는 삼각비이고 중학교에서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정확하게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삼각함수 정의가 도대체 뭐죠? 좌표 평면에서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각각 코사인, 사인이고 그리고 그 점에 해당되는 동경 OP, 즉 직선 OP의 기울기가 바로 탄젠트 값입니다. 3, 4분면의 각이니까는 동경의 위치는 여기 3, 4분면에 있어야 되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라고 했어요. 그럼 P점의 점을 찾기를 OP의 길이를 5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코사인은 X좌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가 마이너스 4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되었네. 오케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OP라고 하는 것의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의 값은요, 4분의 3, 오케이, 확인되었죠. 자,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좌표 평면에 이미 점이 이와 같이 x와 y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OP의 길이가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삼각함수 정의에 의하면 x equal r cosine 세타요, y equal r sine 세타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OP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X분의 Y입니다. 이것이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제 3, 4분면의 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1, 2, 3, 3, 4분면, 즉 P라고 하는 점이 3, 4분면에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려 삼각 P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P점은 굳이 이렇게 잡지 않더라도 이 직선, 반직선 위에 있는 임의 점을 잡으면 되는데 제일 간략하게 좋은 방법은 정수가 되도록 잡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등차수열이라고 했죠. 등차수열이라고 하면요. 어떤 수에서 시작하여 일정한 수를 더하여 차례대로 나열된 것이다. 그리고 등차수열의 각각의 항을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서 표시하면 이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된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그 항의 넘버 n에 관한 1차 함수 또는 상수이면 상수함수이다. 자, 여기 주어진 등차수열에서 뭐라고 했니? 예, 두 번째 항에다가 세 번째 항을 더하였더니 내가 첫 번째 항 플러스 12의 두 배와 같더라.
공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아, 선생님 이건 다음 같은 걸 뜻하는 거네요. A1을 첫째 항 A라고 합시다. 공차를 P라고 합시다. 어, 그러면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T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ET가 되고 따라서 나는 이와 같이 되었다. 오케이 되었지요. 아, 그냥 A와 T가 들어가 있는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따라서 T값을 구하면 8이라는 것이 바로 구해질 거예요. 자, 고등학교 3학년에서, 아니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손이 게을러서 그래요. 머리를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입이 굳어서 그렇습니다. 소리 내서 읽고 손으로 읽은 것은 반드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요. 손과 그리고 머리,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초신경이 자극이 되어서 손끝과 입끝에서 자극이 돼서 저절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할 때 중요한 핵심은요. 그 문장에 주어져 있는 수학적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등차수열의 정의가 뭐죠? 말해보세요. 안다고요? 그럼 말을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에서 시작하여 일정한 수를 더하여 차례대로 나열된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한다. 그때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차 t라고 하고요. 시작하는 수, 값을요 첫째 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에 따라서 그대로 놓고 손으로 부지런히 쓰기만 하면 바로 간단하게 두세 줄 안에 답이 나옵니다.